What are you doing? I'm just looking at the world. I'm writing a new piano piece. Oh yeah, can I hear it? Mm-hmm.안 좋아서 그런가 오늘 피부가 좀 울긋불긋해요. 진정에 좋은 키엘의 칼렌듈라 꽃잎이 이렇게 들어있는 토너예요. 이거를 바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토너로 닦아낸다는 개념보다는 피부가 머금도록 두드리는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두드리듯 흡수시키는 게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닦아서 쓰더라도 이 패드에 토너를 엄청 듬뿍 묻혀서 최대한 자극 없이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 토너의 좋은 점은 알코올이나 이런 성분이 1도 안 느껴지거든요. 진짜 물을 바르는 느낌? 그 정도로 가볍고 부담은 없는데 그러니까 물은 바르면 날아가면서 더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볍지만 건조하지가 않아요. 토니모리 그린티 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오늘은요 혼자 쇼핑을 하러 나갈 거예요. 봄 룩북 이후로 이렇게 나가서 쇼핑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오프라인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는 야금야금 하긴 했지만 붉은기가 좀 가라앉았나요? TMI지만 제가 지금 그날이라서 입 주변에 좀 뾰루지가 많아요. 다음은 아벤느 미네랄 선크림 발라줄게요. 역시나 아벤느답게 온천수가 함유된 무기자차의 순한 선크림이거든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이렇게 발라서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개념?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그런 원리거든요. 발랐을 때 확실히 자극이 적고 순한 타입이라서 제가 요즘 피부가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런 제 피부에도 좀 편하게 잘 바를 수 있는 데일리 선크림이에요. 좀 무기자차다 보니까 손으로 잘 블렌딩을 해줘야 하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흡수시키면 복숭아빛 베이스를 바른 것처럼 좀 예쁘게 톤업이 되거든요. 목에도 바를게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피부가 어느 정도 보정이 이렇게 되고요. 전 주근깨가 많아서 이쪽에는 또 한 번 더 바를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기 귀찮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가볍게 외출하거나 운동 갈 때 그럴 때 아벤느 선크림만 이렇게 단독으로 바르고 입술만 쓱 칠하고 그러고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쿠션을 바르기 전에 컨실러로 부분적으로 살짝 커버를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날일 때는 피부에서 티가 나요. 신상이죠.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 이거 써줄게요. 스웨트 프루프라고 그러니까 땀이랑 피지에 강한 좀 커버력 괜찮은 쿠션이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써보고 있어요. 약간 좀 노란기가 있는 컬러죠. 이거는 무엇보다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기존에 처음 나왔던 테이핑 쿠션은 좀 커버력도 많이 낮고 그러니까 너무 투명한 느낌에 가까운 쿠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쓰는 의미가 크게 없는? 이거는 기존 테이핑 쿠션의 그 내추럴함과 고밀착력을 가져가면서도 거기에 이제 커버력이 더해지다 보니까 기존 쿠션보다 훨씬 더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초강력 커버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입자가 두꺼워지고 커버력이 높아졌으면 이런 가벼운 느낌이나 내추럴한 느낌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딱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네즈 가루 파우더로 좀 고정하는 작업은 해줘야겠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요즘 날이 너무 더워졌지 않아요? 저는 봄을 진짜 좋아하는데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지금 여름이 와버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워요. 여기 팔자? 이쪽은 팔자는 광을 죽이기 위함이고 도드라지지 않게 눈 밑은 조금 더 오래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고 있어요. 토니모리 크리스탈 레이스 블러셔 피넛 브라운이에요. 제가 쇼핑하는 방법? 쇼핑에 대한 기준을 또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정말 별거는 없지만 기본적인 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그런 기본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그런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 일이 좀 적어져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본인의 퍼스널 컬러?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알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진짜 예쁜 옷을 발견했어. 그래서 샀는데 진짜 보는 것만큼 내가 입으니까 소화를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얼굴도 되게 칙칙해 보이고 갑자기 좀 사가 보이고, 알고 보면은 막 그런 패턴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였다던가, 그 컬러가 나의 워스트 컬러였다던가, 아니면 뭐 와이드한 카라나 아니면 넥이 높게 올라오는 거라든지 그런 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가는 게 일단 똑똑한 쇼핑을 하는 지름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샀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경험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실패로 좀 좋은 안목을 길러내는 거죠. 대신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학습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의지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력과 판단력. 예를 들어 뭐 블라우스라고 하면은 저 블라우스로 내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코디를 적어도 한 두세 개는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막 저거를 사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려서 여기에도 어울리고 저기에도 어울리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에 아 여기 이렇게 입고 저기 저렇게 입으면 괜찮겠는데? 라고 그게 딱 떠오른 아이템들은 크게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잘 입고.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옷을 구매함에 있어서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다 저의 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필사적으로 실패 없는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뭐 유행 타지 않는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뼈대를 잘 갖출 것, 본인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알 것,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로 실패 없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안목을 길러내고 진짜 막 충동적으로 가끔 살 때도 있어요. 그런 재미로 인생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가끔씩 하는 충동구매는 정신건강에 좋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눈썹은 요거 바비브라운 퍼펙트리 디파인 롱웨어 브라운 펜슬이에요.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약간 만다린스러운 좀 상큼한 오렌지 컬러의 립을 바르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어울리게 눈화장도 하고 치크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픽서 뿌리는 거 깜빡했다. 요 어반디케이 픽서 뿌리고 갈게요. 되게 농도 짙은 체리향이 나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좋아지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야겠다. 요 브들 제품의 좀 화사한 아이프라이머를 발라봅시다. 여러분 저 그리고 여행 계획 중인 곳이 있어요. 사실 티켓팅도 하고 숙소도 다 잡아놨는데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거는 안 짰거든요. 근데 어디를 갈 거냐면 스페인을 갈 거예요. 너무 신나요. 사실 하루하루를 눈 뜨면 맨날 여행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스페인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샹그리아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술이랑 곁들여 먹는 타파스 이런 거가 너무 기대돼요. 뭐 먹으러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여행에서 남는 거는 사진하고 음식 아니겠어요?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맥 아이섀도우 15구 팔레트고요. 이게 웜 뉴트럴 제품이에요. 이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오늘 립에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컬러보다는 좀 음영을 깊이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쇼핑도 좀 여행 가서 입을 옷들 있으면 좀 사고 평소에 입을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 언더에도 힘을 좀 줄게요. 여행은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가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확실히 여행을 다녀오면은 좀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 컬러? 요 컬러를 요 앞라인부터 중간까지 이렇게 손으로 바를게요. 요거 오늘 처음 써봐요. 머지의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저는 바르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버려요. 대신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살짝 살짝만. 좀 진한 컬러 있잖아요. 블랙에 가까운 컬러. 그리고는 이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그 전에 그 마스카라로 살짝만 발라서 좀 튼튼하게 밑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야 속눈썹을 붙여도 좀 덜 처지고 그 속눈썹이랑 잘 어우러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붙여보겠습니다. 반대쪽도 가볼게요. 이제 렌즈를 끼고 올게요. 오늘 렌즈 클라렌 거 꼈는데요. 2901 이 렌즈 착용했어요. 그리고 입술은 아주 오랜만에 이거 영상에서 한 번 바른 적 있었는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거. 좀 벨벳스러운 그런 제형이에요. 완전 쨍한 만다린 컬러. 눈화장만 했을 때는 좀 칙칙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립까지 바르니까 여기에 칙칙함이 살짝 무마가 되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마무리를 이걸로 하려고요. 아이고, 베네피트 치크 리더스 브론즈 스퀘어예요. 요 골드 러쉬 컬러로 요 광대 쪽에 발라주고요. 약간 반짝임이 느껴지는 이런 살구 색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브러쉬를 닦아내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쿠키 컬러 골드 베이지 톤이거든요. 있잖아, 펄감이 좀 강력해서 살짝만 쓸어줄게요. 남은 잔량으로 콧대도 빠르게 머리를 하고 올게요. 머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갔다 올게요. 귀걸이, 귀걸이. 이게 나을지 아니면 이게 나을지. 이건 너무 존재감이 센가? 이거 너무 예쁜데 조금 굵어서 귀가 조금 아파요. 지금 머리를 동글동글 그냥 C컬로 다 C컬로 말았는데 이따 나가서 좀 덥다 싶으면 그냥 밥 묶음을 하든지 전체 묶음을 하든지 그럴까봐요. 사실은 이런 자켓을 오늘 입고 싶었는데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블라우스에 이거 아주 오래전에 구매한 자라 스커트인데 이 체크 스커트를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이거. 쓰레기가 있어. 쇼핑 다닐 때 가방은 편한 게 최고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옷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옷 대보고 이러려면 손이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오늘 바른 립이랑 립밤 챙기고요. 카메라도 챙깁니다. 어우, 짐이 엄청 뻥뻥해. 다 됐나? 그럼 이제 외출을 해봅시다. 출발!
I don't wanna hear your name.